사주 명략을 연구하다 보니 큰 돈 버는 사주, 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사주를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돈 버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연구한 결과는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큰 돈을 벌더라, 찬스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더라,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주에 일간이 양간이 좋더라. 음간보다는 양간이 근본적으로 재물을 취하는 데 굉장히 좋은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더라,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갑을 병조, 무비, 경신, 인계.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날 때 일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짜에서. 근데 그게 양간이냐 음간이냐, 저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간이 좋더라. 양간, 음간이 아니라. 양간은 뭐냐? 앞부분이죠. 갑, 병, 무, 경, 인. 양을 이야기해주고 이 뒤에 을, 정, 기, 신, 계, 얘는 음을 이야기해줍니다. 양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좀 큰 돈을 버느냐, 찬스가 왔을 때. 양간들은 합을 할 때 재와 합을 합니다. 재물과 합을 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양간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재를 취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갑기합, 병신합, 무계합, 경을합, 인정합. 그래서 재물을 취하려고 한다. 반면에 음간은 관사를 합니다. 관을 합입니다. 을경합, 그다음에 정임합, 갑목합, 그다음에 병신합, 그다음에 무계합, 이렇게 합을 합니다. 전부 다 을목에서는 을간에서는 관을 합하기 때문에 관을 합한다는 것은 돈보다는 자기의 명예, 자존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관은 뭐냐면 소속을 이야기해 주겠죠. 얘는 재를 이야기해 주고, 그러니까 재물 자체를 양간은 더 취하려고 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봅니다. 누구든지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가 누구든지 이 일간을 보고 어떤 걸 갖고 있는가, 이 특성을 잘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을간을 갖고 있다는 거 해서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양간은 이 특성상 스케일을 좀 크게 움직이더라. 을간이 돈을 벌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한 거고 양간은 벌 때는 좀 스케일을 크게 갔더라. 그러므로 양간이 한다. 그러면서 신강사주일 때, 사주가 신강사주일 때 큰 돈을 벌더라, 이런 특성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강도 너무 신강하면 안 되고 한 신강 자체가 45% 준 신강 쪽에서 그래서 한 70% 정도 이런 정도 있을 때, 비율 자체가 있을 때 가장 큰 돈을 벌더라. 45%에서 70% 이 정도, 45% 정도 나면은 신약 사주인데 이 신약 사주들이 약간 50%대 신강인데 이 정도 준 신약 정도에서 신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선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분발하려고 하는 힘을 잘 발휘합니다. 가장 의욕적이고 가장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이 기회 양쪽과 신강과 신약의 장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 뭐냐면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므로 양간을 갖고 있으면서 신강사주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 태생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주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있으면서 이걸 첫 번째 가지고 있으면서 이왕이면 지지에 진술충리가 있으면 좋겠더라. 사고 중에서 보편적으로 한 글자는 있으면 좋겠다. 재물을 상징하면 좋겠죠. 얘는 진술충리는 곧장을 이야기합니다. 창고를 이야기해요. 창고. 창고니까 물질의 창고죠. 창고. 재물의 창고. 이 진술충리가 지지에 한 글자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의 문서 명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고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인신사회만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뭐냐, 돈을 벌어도 여러 가지 깨진 항아리처럼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주사는 창고. 이 관계를 잘 보고 여기에서 창고가 어느 시기에 열리냐 어느 시기에 들어오느냐 이 시기를 봐서 큰 돈이 창고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걸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의 특성, 큰 돈을 버는 사람의 특성은 이렇게 신강하면서 양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진술충리가 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때 큰 돈을 벌더라. 돈이 창고로 저장되듯이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운과 세운이다. 저는 이 비율을, 대운의 비율을 저는 한 70%로 봅니다. 70%. 세운을 한 30%로 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1주, 2주, 3주, 4주.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를 저는 뭘로 봤냐? 이 사주를 저는 밭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대운이 들어오겠죠. 대운이 들어와서 이 사주에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느냐. 이 밭이 있는데, 현재 이런 밭이 있는데 대운은 저는 기후로 본다. 기후, 날씨로 본다는 거죠. 이 밭에 어떤 날씨가 들어오고 있는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오냐. 한겨울로 들어오는가. 한여름으로 들어오는가. 예를 들면 한번 제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임신, 정유, 갑진, 김유,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대운이 만약에 그냥 제가 무작위 하겠습니다. 자, 남, 이게 그 여성이라면은 임, 개, 개유, 갑술, 을해, 병자 이렇게 나가겠죠. 대운이. 자, 밭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주가 이게 밭이다. 이런 밭이 있다. 사주 팔자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대운은 태어난 월에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달에서 시작이 돼요. 계절이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서 시작이 되느냐. 대운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이 밭에 어떤 영향을 갖고 들어오는가. 비바람을 갖고 들어오는가. 아니면 좋은 날씨를 갖고 들어오는가. 얘를 이 안에 대입을 시켜보겠죠. 대입을 시켜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세우는, 저는 여기서는 기후로 본다면 얘는 수확을 거두는 수확기라고 합니다. 수확기. 그 해에 수확을 거둔다. 근데 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타이밍을 놓치면은 썩게 되고 떨어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딸기도 시기가 있습니다. 따야 할 시기. 모든 곡식과 과일은 따야 할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에 세운에서 그 시기에 거둬들여야 하는데 어느 시기에 열매를 거둬들이느냐. 근데 이 거둬들이는 이 시기는 이 얘들이 날씨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얘가 좋은 날씨를 비춰가지고 여기가 잘 연결을 갔다. 이 밭에서 좋은 곡식과 과일을 연결할 수 있게
기후를 주겠죠. 주고 난 다음에 농부가 보기에 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잘 익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시기에 따야겠다. 어느 시기에 열매를 거둬야겠다. 이런 시기가 이 타이밍이다. 올해 할 건가 내년 할 건가 아니면 내후년에 할 건가, 올해 한다고 봄에 할 건가 여름에 할 건가 가을에 할 건가 겨울에 할 건가 이걸 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확을 거두는 시기고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돈을 큰 돈을 버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운과 세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잘 파악해서 해주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토양을 갖고 있고 좋은 영향을 받고 이 금수 자체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밭이 좀 안 좋다. 안 좋으면 이 밭을 좀 갈아야겠죠. 변화를 시켜야겠죠. 기후가 굉장히 예를 들면 좋지가 않다. 기후가 좋지 않으면 뭐냐? 어떻게 하면 좋느냐? 아, 내가 어느 시기에 이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이 비바람 몰아칠 때는 내가 하지 않고 눈 몰아칠 때는 내가 밖에 나가서 여기에 굳이 곡식을 심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 타이밍을 잘 활용을 해서 거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에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조건이다 뭐냐 이런 식이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흉도 피해갈 수 있고 득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오면서 상담을 오랜 세월 해오면서 정말 어려운 조건, 어려운 환경인데도 사주 상담하면서 이 시기, 이 시기 정도 한번 곡식을 심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수고와 노력을 해줄 때 신약사주일 때는 뭐냐 자꾸 펌프질해서 신강하게 만들어야겠죠. 늘 패배의식에 젖어있고 의기소침하고 나는 안 돼 안 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이런 쪽은 괜찮다. 이런 날씨, 이런 기후가 들어올 때는 여기에 이런 곡식을 심어봐라 이걸 이야기해 주시죠. 이런 곡식은 뭡니까? 바로 직업이지요.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다. 어떤 게 좋으니까 이걸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밀어주면서 여기에 심게 되고 어느 시기에 심어서 어느 시기에 거둬라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래도 잘 벌고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공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신이 아니라 학문이고 공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자연의 순환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탁탁탁탁 시기가만 되면은 전부 계절은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운명도 주어진 환경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후에 맞서서 그 날씨에 맞서서 그 환경에 맞서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무작정 여기에 뭔가 심었다고 해보세요. 이 밭에 내가 뭐 아무 타이밍 시기도 준비를 하지 않고 기후나 토양에 어떤 성분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농작물을 심는가 하고 이 토양이 어떤 토양을 갖고 태어났냐 사주를 보면 금방 알잖아요. 어떤 좋은 조건인지 나쁜 조건인지 자갈밭인지 아니면 물이 범람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물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물어 있으면 가물어 있는 곡식을 심고 가뭄에 강한 곡식을 심으면 되는 것이고 물이 범람되어 있다면 물을 빼서 아니면 거기 물에 물을 활용해서 뭘 핸드폰 가지면 좋은 건가를 알면 되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괜찮겠죠. 이 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 물고기를 키워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물을 다 빼려다 보면 천년만년 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주에서는 큰돈 버는 사람의 특성은 이 세 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이 특성을 이런 좋은 조건을 안 갖고 태어났는데도
이걸 알고 내가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준비해 나가면은 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더라.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작정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준비를 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더 연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투입하고 투자하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명리는 굉장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부할수록 명리 공부한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30년 공부한 사람도 겸손해야 합니다. 아직도 어렵다, 아직도 어렵다. 이 굉장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제가 상담하면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고 충분히 어떤 그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명리에서는 학문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있고 그걸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한 의도는 뭐냐? 돈을 버는 사람의 특성들이 있더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큼은 사주 공부하는 사람도 한번 잘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다른 방향으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주를 놓고 이 세 가지 정도는 잘 참고해보고 마지막에 이 세 번째에 아 이런 식으로 이 사주가 있구나 밭이구나 대우는 이 날씨구나 그리고 얘는 수확을 거두는 시기구나 이걸 잘 참고해서 보면 사주가 훨씬 더 재밌고 또 사주에 대한 기운을 받아들인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